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인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내 생각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노재명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적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 번쩍 드시고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예. 아, 다섯 번을 예정하고 왔는데 예, 주일 2부 예배로 제가 또 여러분과 또 이제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감사합니다. 예, 찬양 열심히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셨을 거죠? 맞나요? 맞는데 또 이렇게 어떻게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는지 또한 힘 있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 여러분의 기도와 또 찬양과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 하나만 보고 들어갈게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지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려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이 한 장만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가이사랴라는 곳, 이스라엘 지면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고요. 잘 안 보이나요? 아, 좀 보이나 모르겠는데 지금 지도를 보면 위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면 가이사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보라색이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그 밑에 좀 약간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글자 옆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왼쪽으로 쭉 그 내려가면 저기 욥바라고 있어요. 욥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와 좀 경계지역, 유대 땅의 경계지역이면서 이렇게 이듬해 지역을 포함될 수 있는 욥바, 유대 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저 두 지역을 좀 머릿속에 갖고 있으셔야 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본문 말씀, 10장 말씀이 가이사랴하고 욥바 사이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지휘적인 걸 좀 가지셔야 되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지도를 보시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지도를 한번 딱 보고 계시면 유대 땅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이 기도를 한다면 그때 기도한 사람 120명인데 기도를 한다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광경들이 나오죠. 그거는 그 이전에 많은 기도의 터 위에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 전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가 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가 선포하지 않았다면 나타나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 그가 선포를 했고 그 선포를 듣는 사람이 깨달아서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래서 3장, 4장, 5장까지 그 예루살렘이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으로 가득 차는 게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찼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유대 땅으로 가야죠. 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장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당시에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절대 상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그 시대의 로마의 땅 끝이었던 그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120명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가 너무너무나 신기했는지도 몰라요. 막 전하면 막 3천 5천 회개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거에 취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데? 전진하기를 원하고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서 있는데 그냥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즐겁고 기쁘고 그냥 하니까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대명사가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외쳐요.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여있고 모여서 그 뜻을 이룬 다음에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교육받고 해서 무장이 됐으면 하나님의 원래 따라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강제로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서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 지역으로 퍼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요. 그게 8장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퍼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열두 제자들, 새로 뽑힌 마디아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요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내려가서 전하는 그 복음들이 퍼진다는 얘기를 들어요. 들으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8장과 9장하고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동족에게. 그러니까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는데 지도자들은요 유대 땅을 가서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게 8장 9장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고지하시고 알려주신 다음에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지도는 머릿속에 드세요. 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땅끝. 근데 유대 땅의 왼쪽 모퉁이에 욥바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 이방인이 사는 곳에 가이사랴가 있었다. 요거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 지도는 잊으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욥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 사건인데 요걸 이해하려면 이제 10장 1절부터 이제 보셔야 돼요. 10장 1절부터 우리 살짝 보면서 하실 텐데 한번 10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이거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이탈리아 부대 그 장관 그 백부장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경건했어요. 경건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경건하게 살았어요.
덩그러니 산다는 건 유대인들은 아침에 한번 저녁 오후에 한번 기도를 하거든요. 그대로 경건한 기도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과 더불어 여기 보면 경건하여 온 집안, 자기가 이제 수장이니까 자기가 집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 다 모아놓고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에게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이방인인데도.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도 뭐예요? 준비돼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미 그렇게. 근데 그러는 가운데 아마도 고넬료는요, 유대인처럼 매일 오전 9시하고 3시에 두 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건했기 때문에. 두 번 기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오후 3시가 돼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10장 3절에 있죠. 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라. 보내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아라. 그는 무소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해 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고넬료는 지체하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아요. 바로 자기들의 자기 집에 있는 하인 둘과 부르고 자기 부대의 장교나 아니면 좀 약간 지도자 중에 경건한 사람, 자기를 따르는 경건한 사람을 불러 세 명을 바로 그 즉시 욥바로 보내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냐면 이방인인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할 때에 지체하지 않고 그냥 보내요. 와, 이방인.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베드로는 지체하죠. 지체해요. 참 이게. 그러니까 이방 사마리아 땅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명령해서 가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베드로는 욥바에서 하나님이 다 환상을 보여주신데도 안 돼요, 안 돼요. 제 생각이랑 하나님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보고 부정한 거 먹으라 그래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가이사랴부터 이방인을 통해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출발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지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집에 살던 종들 그리고 군대 중에서 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고넬료의 명령을 받아오죠. 고넬료는 누구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을 명령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 보세요. 이방인 그리고 종들 그들 보내줘요. 그들이 거의 60km나 되는 그 당시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아마 밤새도록 걸어왔는지도 몰라요. 왜?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가지고 보내요. 보내는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욥바에 기도할 때 도착하는 시간이 한 12시 정도 돼요. 12시 정도. 그러면 그 전날 오후 3시에 출발해가지고 그냥 밤에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걸어 내려와가지고 욥바까지 도착하는 욥바성 들어올 때가 12시 정도 되는 거예요. 정오 12시. 그러니까요. 성경을 연구하고 읽을 때 이 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를 이거 왜 써놨을까? 저자가 그런 걸 생각하며 묵상해 보면 의미가 다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를 갖다 훈련시켜서 그걸 보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나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작 하나님의 일을 실행해서 나타낼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바꾸셔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저는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이방인한테 갑니까? 그러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성경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고 예배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다는 그런 거에 혹시라도 갇혀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 바깥에서 밖에 있는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그들이 오지 못하는 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시려고 하는데 내가 외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우리는 아직 아니에요. 내 생각이랑 좀 안 맞는데요 하면서 움직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게 하세요. 그 강제로 움직이게 하신다는 건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움직이겠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할 때 스스로 깨닫고 움직이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은 정하셨고 그 정하진 순대로 진행될 텐데 그 가운데 먼저 깨닫고 먼저 했던 복음을 만났던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수장이잖아요. 수장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수장 그 수장이 안 바뀌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 이미 진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10장 7절 말씀 보시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자마자 집안의 하인들과 그다음 집안의 경관한 자기의 이제 그 군대 그 지휘관이겠죠 불러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다 얘기해 주고 그리고 요바로 보낸 거예요. 누구 찾으라고? 베드로 찾아오라고. 베드로 찾으라고.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명령을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가정을 준비하셨고 거기에 성령이 내리게 함으로 체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방언을 하게 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걸 이제 나타내게 해야 되는데 이방인은 이미 준비가 됐어요. 그 대상은 준비가 됐는데 정작 그걸 나타내야 할 베드로가 지금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계획을 모르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베드로를 한번 볼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순종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가이사랴 떠났어요. 지금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막 내려오고 있어요. 밤새도록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베드로가 10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튿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튿날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에게 출발했고 떠나오고 있는 과정. 그 이튿날이 10장 9절이 이튿날 되는 거예요. 이튿날 그들이 이 그들은 누굴까요? 가이사랴에서 떠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난 두 종과 지휘관이겠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 그 성 요바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하나님은 일을 진행시키시는데 이미 출발시키셨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보낸 사람과 베드로가 만나야 할 그 시점에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환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절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6시 정오 시간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오전 9시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또 수장이었는지 몰라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정오 뜨거운 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10절 베드로죠. 시장에서 이제 먹고자 했어요. 아, 이제 배가 고팠나 봐요. 아침을 좀 안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고파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이제 황혼한 중에 이제 보는 거죠. 보고 있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고넬료도 환상을 받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그 이튿날 베드로도 12시 정도 돼가지고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왜? 만나야 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의 귀는 각종 모든 네 발 가진 짐승이 다 들어있어요. 각종이야 각종. 하나님이 정하다고 구별해 주신 예? 그런 게 아니라 부정한 것까지 다 속해 있는 각종 짐승이 들어있는 그걸 내려주면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못 먹어요. 쟤는 쪽이 안 갈라졌고 쟤는 되새김질이 안 하고 막 구약에 있는 율법에 따라서 저거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 예? 저는 안 먹어요. 안 돼요.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각종 짐승들 하나님이 뭐 부정한 거 정한 거 모르실까요? 그거 먹지 말라고 구약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인데 이미 구약 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방법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시점이 시작됐는데도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이미 성령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인데 옛날 습성이 남아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진행됐고 예? 자기도 그걸 체험하고 가면서 아직까지도 옛날 습성을 가지고서 바뀐 하나님의 방법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게 베드로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냐 이거예요.
열심을 내고 믿음에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옙스성이 남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점점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머물게 하는 그러지는 않는지.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사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며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야 하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불러라. 그러더니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 번의 명령을 하는데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잡아라 짐승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먹어라 세 번 명령하세요. 베드로에게는 이 세 번 명령하고 세 번 이 참 베드로의 이 그 삶에는 세 번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네. 네가 나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런 거나 관련된지 몰라도 참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미 닭이 한 번 울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울 때 어걱 하고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한 번 닭이 울었다는 건 경고인데도 그것 듣지 못하고 생각지 못해가지고 세 번까지 부인했을 때에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허걱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걸 깨닫고서 그렇게 안 되길 바라시면서 말씀해 주시겠죠. 제가 이틀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도 세 번이나 말씀해 주셨다고. 근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대로 이제 신앙했던 그들의 모습. 베드로에게도 이제 이렇게 세 번의 명령하시는데 일어나라. 일어났겠죠. 잡아라. 못 잡아요. 못 잡았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명령을 진행시키시려고 하는데 내 생각 딱 눈에 보니까 이거 부정한 건데 이거 못 먹지. 못 잡지. 이게 지금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참 앞에 상황에 베드로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배고픈 상황이라고 나오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지금 배고픈 상태예요. 그래서 음식 준비하라고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먹을 거 가지고 하시는 그 상황에도 못 잡는 베드로. 왜 못 잡아요? 자기 생각 가운데 이건 분명히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걸 어떻게 먹어? 그게 안 깨진 거예요. 뒤에 가면 이런 사건이 두 번이나 있어요. 세 번 일어난 거예요. 세 번.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뭐예요? 자, 내려온 거 일어나라, 잡아라, 먹어라. 이게 반복돼 세 번. 그럴 때마다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10장 14절인데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 주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지 나 알아요. 알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지켜왔던 그 고집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성령을 받아서 그걸 외침으로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했던 그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과거에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과거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못 벗어났다가 그 겨우 몸이 지금 어디 가 있어? 유대 땅 저 끝에까지 억지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강권을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유대 땅 끝에서 조금만 가면 이방 땅이고 사마리아고 더 가야 되고 이방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못 가고 있는 베드로의 이 육신적인 모습 생각도 거기 머물러 있죠. 생각도 하나님은 가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가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하세요. 세 번 보여주셨어요. 세 번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죄하지 말라. 야, 내가 깨끗하다고 했고 내가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네가 그 속죄다 그래? 네가 내 생각에 맞춰야지. 왜 내가 네 생각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너 자꾸 내 생각에 안 맞출래?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 한번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베드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가는 가자 다 부흥을 일으키고 성령 임하게 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가요. 그게 11장 내용인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소문이 돈 거예요. 야,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대. 이 소문이 돈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막 베드로하고 뭐라 하는 거야? 너 왜 이방인인지 베드로가 막. 그러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넘어가지 못해서 육신도 가지 못하고 생각도 넘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대 땅 주변에서 그냥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고 있고 사마리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깨지 못하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뭐예요?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해 싫어요. 그거 안 돼요. 내 계획대로 해 싫어요. 안 돼요. 내 계획대로 해. 아예 제 생각이 안 맞아요.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냥 다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로. 그럼 끝났나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못 깨달으면 강하게 강하게 얘기하세요. 베드로는 이제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있다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세 번씩이나 했으니까 이게 뭐지? 왜 세 번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이 세 번이라는 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베드로가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10장 17절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본 바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막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지?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똑똑똑 하는 거예요. 똑똑똑. 누가? 가이사랴부터 온 그 세 사람이 똑똑똑. 그럴 때에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돼요. 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어느 시간이 되면 강권해서 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일은 진행돼야 되니까. 강권해서 할 때에 못 이기는 척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미리 깨닫고 반응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못 깨달아 못 믿는 척 못 믿어도 그냥 못 이기는 척 그게 좀 낫긴 하잖아요. 쑥스럽죠. 그렇죠? 그렇더라도 그렇게라도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라도 좋아하십니다. 일이 진행되니까 내 상황과 여건이 이래서 목사님 못해요 이거 못하겠는데 아, 지도자 못하겠는데 구역장 못하겠는데 이번엔 좀 빠지면 안 되나요? 우리 이거 합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제. 그건 네 생각이고 웃으시는 분은 좀 이제 TV를 좀 보신 분인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래 내 계획은 이래 내 계획에 맞죠. 아셨죠? 억지로라도 그냥 끌려가세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성도로서는 내 생각이 잘 안 맞아도 이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게 좋아요. 괜히 입 밖으로 나오면 옆 사람 귀에 들어 옆 사람이 시험 들어요. 정작 그 얘기한 자기는 괜찮은지도 몰라 하고 딱 회개하고 끝나는데 그 얘기 들은 옆 사람이 고민하다가 막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라도 하나를 실족하면 뭐해라 연자맷돌을 베고 깊은 바다에 빠져라 죽으라는 얘기예요. 너 죽으면 시체도 못 찾아 이런 얘기예요. 네. 진짜예요. 그게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연자맷돌을 베고 갈릴리 바다가 49m인데 깊은 바다에 빠지면 시신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예수님이 저주 중에 저주예요.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까. 그런 대상이 안 되면 되죠.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그거에 안 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내려오는가 보시면 10장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보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순종해서 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알고서 갈 수도 있고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참 성경에 보면 하인들을 시켜서 하인들이 묵묵히 그냥 일할 때 이루어진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고 안 물어요.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들 때 하인들이 물었어요? 하인들이 어떻게 감히 물어요. 하라면 하는 거지. 하라면 할 때 야 물 떠와 딱 갖다 줘. 물인데요? 이 안 하잖아요. 갖다 줘. 물인데 이거 안 해요. 물인데요? 안 했어요. 이미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에 물인데요? 안 했을 거예요. 이거 왜 바뀌었죠? 안 해요. 그냥 물 채워라 채우고 갖다 주라 갖다 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분 사람 예수님의 그
이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 연회장은 아니에요. 기쁨은 맛봤지만 그 진짜 변화는 포도주가 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걸 경험한 사람은 하인들이에요.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한 하인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약간 좀 똑똑하고 약간 좀 뭔가 하나님의 걸 알고 뭔가 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좀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요라고 토닥토닥하는 게 좀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좀 아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좀 알잖아요. 좀. 그러니까 이렇게 토를 달아요. 근데 진짜 모르고 그냥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참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18절에 보시면 부릅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합니까? 어떻게 또 직방에 또 왔네요? 하나님이 은혜겠죠. 그렇죠? 그 기도하는 집에 똑똑똑 막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똑똑똑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 삽니까? 그 얘기는 베드로가 듣는 거죠. 베드로는 아직 어리둥절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환상이 뭔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똑똑똑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과적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이 과정 가운데 본문을 쫙 제가 이제 읽어드릴 수는 없고 뭐 시간이 되니까 읽어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을 해가지고 만나요.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아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당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젯밤부터 쫙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모셔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갈 길이 이제 힘들었나 봐요. 바로 가지 않았어요. 하룻밤 자요. 그 내려온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도 안 자고 내려왔을 텐데. 그래서 하룻밤을 재우고 그 다음 날 갑니다. 가는데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가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고넬료 집에 갔더니 다 모아놨어요. 사람들 다 모아놓은 그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그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그 전에 제가 너무 뛰었네요. 요건 읽고 가야 됩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막 의아하게 생각할 때 똑똑똑했죠. 똑똑똑해서 밑에 이제 그 온 사람이 똑똑똑 할 때 요건 읽고 가겠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19절 시작. 이렇게 일어나라, 내려가라, 그리고 가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낸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똑똑똑? 했을 때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두 사람이 널 찾는다. 일어나라. 이게 명령이에요. 내려가라. 이게 명령이에요. 가라. 명령이에요. 세 개 또 세 개의 명령이에요. 세 개의 패턴이 반복되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뭐냐면 의심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까 그들을 맞이해서 가라.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베드로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죠. 그 의아했는데 그 의아한 게 뭔지 모르면 일단 풀어야 되는데 너무 강권하시니까 똑똑똑 베드로 찾는 사람 나타나고 그리고 그 즉시에 하나님이 일어나 기도하다가 일어나라 내려가 지붕에서 기도했으니까 내려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단은 내려놓고 고넬료의 집에 가요. 갔더니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까이 가이사로 갔을 때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자기가 아는 사람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거기서 말씀을 들려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안다. 이방인들도 알아요. 이미 다 그게 통용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베드로도 아직까지도 이게 안 풀린 거예요. 지금. 야, 나 이방인의 집 가면 이거 난 걸리는데 걸리면 또 형제들이 또 나 뭐라 그럴 텐데 막 그 생각하면 간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셨다.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말씀을 내가 좀 약간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냥 막 강권하시니까 내가 지금 왔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는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무슨 일로 불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죠. 말씀을 들으려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쫙 하나님의 말씀을 쫙 예수님에게 막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하고 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은 단회적인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유대인에게 내려던 단회적 성령이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리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막 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셔요.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이 내려오는 걸 베드로가 보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34절.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그랬거든요. 여태까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도 일을 해요, 안 해요? 강권해서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려가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깨달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좋고 자기도 좋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면 아 미안해요 좀. 미안해.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베드로는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됐고요. 마침내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3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의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유대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한 그 사람들까지도 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구나. 여기서 깨달아요. 여기서. 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강권해서 밀 때에 그냥 끌려라도 가시기, 밀려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 밀고 갈 때 그냥 아무 하지 말고 그냥 끌려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럼 그때 입 딱 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감사합니다. 왜? 내가 못 믿고 갔는데 결국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광경,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이제 그 갈 때 베드로와 같이 요파에서 같이 간 사람이 있었어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그 세 사람 말고 가나안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같이 갔어요. 그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베드로랑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까지 성령이 내리시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놀래요. 자기한테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45절에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 그 광경을 다 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이방인이에요. 고넬료와 모인 이방인.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는 뭐예요? 할례를 받은 족속, 유대인.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해주는 걸, 그 말이요. 세례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물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고 그 이후에 성령세례를 받는데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은 죄사함의 세례를 먼저 받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성령세례를 받아요. 그랬을 때 이제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말씀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물세례를 베풀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 생각의 끝에서, 그렇죠? 맞죠? 맞나요? 틀리나요? 내 생각의 끝에. 베드로의 생각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미리 깨닫고 가면 너무 좋고 못 깨닫고 갈지라도 그 적정한 시기가 되면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인정할 때까지 인정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이제 너 가 분리.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깨닫고 가면 오케이 좋고 그렇지 못하고 마음에 뭐 꺼림직하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일이 이루어졌으면 인정하시면 되는. 그 인정할 때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도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그거는 마지막 데드라인인데 거기서 인정 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세계를 향한 미국 속의 한국교회, 맞나요 이제? 예, 정확하게 세계를 향한 미국 속의 한국교회로 세워진 이 세미한 교회 30년 됐다고 들었잖아요. 30년 동안 잘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오늘 여기 올지 안 올지 몰랐는데 일정에도 없이 왔잖아요. 지금 일정에도 없는데 불러주셨다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일정에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정에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의 계획이나 담임 목사님의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정에 이루어진 가운데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앞으로의 30년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데
유대인에게는 한국인에게만 마음을 꽂히지 마시고 아셨죠? 네. 베드로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방, 다른 족,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건 나눠주고 할 때 그들이 이미 준비된 자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감격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제가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번에 그 미국에 오기 전에 사랑의 교회 대학부, 사랑의 교회 대학부 리더들 20명이랑 같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걔네들 쫙 이제 그 다 설명하면서 훈련시켰는데요. 사랑의 교회가 유명 교회라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 제자 훈련을 다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행동하는 게 너무 너무나 잘해요 사실. 근데 걔네들한테 부족했던 게 뭐냐면 말씀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본문을 보고 하면은 애들이 거기서 막 울어요. 우는 게 뭔가 깨달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본문을 읽어주고 깨우치고 기도하게끔 할 때 애들이 변하는 걸 봐요. 그리고는 제가 원했던 찬양을 하러 왔어요. 베들레헴 들판교회, 베들레헴 목자들의 들판교회 가가지고 딱 오후 늦게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을 시켰죠. 제가 기획하고 했던 게 뭐냐면 청년들을 데리고 믿음의 청년을 데리고 기타 하나 메고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공부하고 다니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딱 그 목자들 들판교회 교회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찬양하자 그래서 제가 찬양해라. 찬양해도 괜찮지? 아니 해라. 네, 촥 찬양을. 거기는 울림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뭐 악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찬양하는데 그 화음이 그냥 황홀하게 만들죠. 근데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데 뒤에 헝가리 팀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헝가리 팀이었는데 그들도 이제 찬양을 들으니까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다 꺼내요. 그러면 동영상 찍으면 들어와요.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리고 쫙 옆에 둘러싸요. 근데 찬양을 하다가 자기네들도 아는 찬양이 나오니까 같이 불러요. 같이. 그게 청년들의 마음을 또 움직였어요. 야, 이름도 다르고 얼굴들하고 피부색도 다 다른 인종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는 다르겠지만 아니 가사는 같겠죠. 언어가 다른 거죠. 뜻은 간 그걸 가지고 찬양할 때에 본인들도 감격하고 그리고 그 오신 그 헝가리 분들을 감격하고 야, 하나님의 뜻이 예, 다른 민족에게도 이미 전파됐고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잔치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거죠.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인들 이방인이라고 또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옛날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렇게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하시고 세계를 향해서 미국 속에서 한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세미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